참잘 나셨네요. 비즈니스도 자기 멋대로 해도 되고 이런 상류층 문화클럽에서 직원 자존심 먼저 챙기는 경우 처음 봅니다. 제 사람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. 다른 이유는 없나요? 뭐가 더 있어야 되나? 우리 같은 남자들은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. 단순한 만남이 아닌 사회 질서를 깨는 꽤 힘든 일이니까. 그게 왜 나한테도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연약한 온실 속 화초처럼 생겼어요. 정말인가요? 감사합니다. 청초하게 생겼단 말씀이신 거잖아요. 장난 같나? 누가 그러더라고. 심각함은 병이라고. 그 여자 좋아하세요? 먼저 백동 씨는 왜 그러시죠? 설마 나 좋아합니까? 제 생각하지 마요, 굳이. 응? 어차피 당신이랑 난 많이 다르거든.